대전의 숨은 매력을 나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표현해 볼수 있는 기회죠. 대전시가 패러디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대전시 인터넷방송 송규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대전시 인터넷 방송 이치대전TV가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내가 선택한 대전 패러디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대중적으로 유행하는 영상 콘텐츠와 유행어를 패러디해 대전의 이미지를 친근감 있게 표현하는 것이며, 지역 제한 없이 대전에 애정을 갖고 있는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참가 신청서와 응모작을 첨부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참가 신청서는 대전시 인터넷 방송 이치대전TV 홈페이지 시청자 참여 이벤트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치대전TV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가 외삼 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건설공사 기본과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9월부터 토지보상 등 본격적인 공사준비 절차에 착수해 앞으로 세종 유성 간 도심 진입이 한층 빠르고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한밭도서관이 9월 9일부터 10월 8일까지 본관 1층 전시실에서 북바인딩 디자인전, 주책맞은 전시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북바인딩 디자이너 이상순과 동화 작가 여주비의 협조로 북바인딩 작품 30여 점과 동화책 속의 삽화 20여 점이 전시됩니다.